배고파. 우리 언제 나갈 수 있는 거야, 여보? 아니, 대체. 아니, 7일이나 버텼잖아. 괜찮아, 괜찮아. 어? 7일이나 이 답답한 곳에서 갇혀 있었다고.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아니야, 밖에 나가면은 죽을지도 몰라.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식량을 뺏을지도 모르고, 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기 꼭꼭 숨어 있자고. 어? 여보, 이것 좀 봐. 이제 식량도 얼마 안 남아서 우리 이걸로는 못 살아. 아니야, 이 정도면은 10일은 버틸 수 있어. 걱정 마. 어? 아이, 빡세게 가지고 어떻게 10일을 버텨. 진짜 이걸 어쩌면 좋지. 그래도 빡세가 남았으니까 다행인 거 아니야. 어? 우리가 이 라디오에서 우리한테 구조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좀 버텨보자고. 지금 밖에 나가면은 어떤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 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여보세요? 야. 아유, 벌써 여기 있는지 14일째야 여보. 아, 여보, 나 너무 답답해. 우리 언제 나가? 잠깐. 지금 먹을 게 빵 하나랑 물 하나야. 너 많이 힘들지? 나 너무 배고파. 바둑이도 많이 힘들 거야. 우리의 마지막 식량인 물 하나와 빵 하나를 바둑이가 먹어버렸어. 여보, 이대로 있다가 우린 그 죽음의 바이러스인가 뭔가가 아니라 우린 그냥 이대로 아사할 것 같아요. 아사. 이걸 어쩌면 좋지. 아무래도 내가 밖에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식량을 구해와야 될 거 아니야. 이대로 가 있다가 굶어 죽을 거라고. 밖에도 위험하고 말이야. 아이, 근데 이대로 나가면 너무 위험하잖아. 아니야, 그래도 여기 지하창고에는 옛날에 비상용을 놔뒀던 이 총이랑 방독면이 있으니까 이걸 쓰고 내가 구조 요청을 하든 먹을 걸 가져오든 할 테니까 이게 꼼짝 말고 있어.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알겠지? 위험해. 뭐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내가 그러면 아빠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잘 있어. 여보, 이상한 사람이 문 열어달라고 하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말고. 알겠지? 절대 열면 안 된다. 나 갔다 올게. 이제 더 이상 이 지하실에는 먹을 게 없어. 빨리 나가서 먹을 거 구해와야겠어. 뭐야? 뭐야? 우리 집 왜 이러고? 눈이 빨간 저 사람은 뭐야? 좀비 같은 건가? 뭐야?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지 이게? 빨리 먹을 거 구하고 다시 지하창고로 내려가야겠어. 떨어도 당근 있네. 다행이다. 이거랑 먹을 거 빨리 구해야겠어. 사람들이 다 쓰러져서 사람들 죽었잖아. 이제 이 좀비 같은 건 이건 뭐지? 감염이 돼가지고 다르게 변질된 건가? 먹을 거 또 있을까? 여긴 없는 거 같고. 빨리 먹을 거 찾아서 나가야 될 텐데 말이야. 잠깐만. 둥지 앞에 쥐라이몽이 살았었지? 쥐라이몽 집에는 있을지도 몰라. 빨리 들어가 봐야겠어. 쥐라이몽이 혹시 여기 아직 살고 있는 건 아니겠지? 먹을 게 있을지 몰라. 찾아봐야겠어. 뭐야? 아니, 우리 군인들? 그리고 쥐라이몽? 뭐야? 아저씨 살아있었네요? 아니, 너도 살아있었어? 무사했니? 아니, 저는 뭐, 예, 과학자니까 뭐. 제목 정도는 제가 줄이죠. 우리 집에 괜찮은 지하실이 있어서 거기에 숨어 지냈더니 우린 감염도 안 되고 잘 지냈었지. 근데 다행이네. 이 집에 군인들은 뭐고? 유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백신을 개발한 중이에요. 네가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네. 그러면 사람들을 다시
어? 아까 좀비 같은 것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야? 그렇죠. 원래대로 돌려줄 수 있는 백신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다시 풀도 자라고, 어? 다시 어? 어? 농산물도 이게 막 캘 수 있고 막 그런 거야? 어, 그렇죠. 빨리 백신을 그럼 만들어 빨리. 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백신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뭔데? 아, 인간이 아닌 사람의 항체가 필요한데 그 경우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 대한민국에선. 그러니까 인간보다 좀 더 강한 항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인가? 그걸 어떻게 아저씨가 알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어야 되나? 아, 그쵸.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의 항체가 필요하죠. 사람이 아닌 사람을 어디서 찾는다? 아, 잠깐만. 왜요? 아니, 이거는 좀 말하기 좀 안 믿을 것 같, 군인 아저씨도 뭐 안 믿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말이야, 우리 가족에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 에? 아,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다 사람이더만. 아니, 그, 담미호라고, 우리 여보인데, 아니, 돼지, 아니, 그, 구미호야, 사실. 구미호? 그래. 그러고 보니까, 미래에서는 구미호 사람이 진짜 발견되긴 했었어요. 근데, 구미호 항체라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면역력이 강하니까, 백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럼요. 진짜면, 그 말이 진짜라면 도움이 되죠. 아니, 그러면은 내가 빨리 우리 여보를 여기 데리고 올게. 기다려. 알았어요. 빨리 데려와요. 주사기를 준비해줘. 알겠지? 알겠어요. 아니, 이거. 우리 여보, 항체만 있다면, 우리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건가? 빨리 가야겠다. 여보! 여보! 왜 그래? 빨리 올라와봐. 좋은 소식이 있어. 아니, 위험하지 않아? 아니야,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 않아. 아니, 요루는 안에 있어? 아니, 뭔데? 아이, 있잖아, 지금 내가 먹을 걸 찾으려고 주변을 돌아보다가 쥐라이몽 네 집에 갔단 말이야. 근데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 뭔데? 이 바이러스는 인간 그리고 지구에 있는 것들에만 바이러스가 걸린다는 거야. 그게 뭔 소리야? 근데 자기는 말이야, 닌겐이 아니잖아. 구미호잖아. 그렇지. 그래서 구미호들은 어쨌든 인간에 비해서 여보는 면역력이 강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면역력을 이용해서 그 단미호의 항체를 주사기를 뽑아서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여보. 정말 멋진 일 아니야?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하여튼? 그래. 어쨌든 쥐라이몽이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고 지금 군인들도 있으니까 여기 안전해. 그리고 여보는 방독면을 안 써도 면역력이 강해서 감염에 안 걸릴 거라고. 그러고 보니까 나 안 끼고 나왔네. 그렇지. 빨리 오셨구나. 일로 오세요. 일로. 쥐라이몽 씨, 근데 군인들은 어디 갔어? 그 군인들? 알고 보니까 외계인의 스파이였어. 그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니까? 날 없애려고 하더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 여보를 데리고 왔으니까 빨리 주사기로 항체를 뽑아서 백신을 만들자고. 그럼 비법 씁니다. 자, 가만히 있어요. 앞으로 좀 참아. 배 아파. 기가 색깔이 다르구만. 이게 바로 그 백신? 이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항체예요. 자, 그럼 이걸로 일단 섞으면 완성! 그 백신입니까? 이게 바로 그 백신이에요. 자, 이거를 널리 퍼뜨리면은 가공해서 널리 퍼뜨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요. 좋았어. 여보가 구미호라서 한 건 한 거야 이거. 여보가 백신을 만들어낸 거라고. 그러면 빨리 이 마을 사람들을 살리자. 그래. 잠깐 이 자식들. 너는 TV에 나왔던 그 외계인.
이 자식들 감히 내 앞에서 백신을 만들어 가만두지 않겠어. 도대체 뭔 수를 여기까지 찾아온 거지? 난 반드시 이 행성을 점령해야 돼. 반드시 너희들을 잡아버릴 거야. 이 받아라, 이 바이러스 병을 받아라. 발사해! 오! 저 뭐야? 제가 보스야? 제가 바로 우리 우주를 침략한 그런 괴물인데 너가 한 방에 죽였네. 아, 제가 깨웠어? 에이, 보스인지도 몰랐네. 에이, 아까 아무튼 이거를 널리 백신을 널리 널리 알려서 우리 지구를 살리자. 마세! 왜 뭐 숨 쉬다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됐어? 됐어? 아 오케이 오케이 시청자분들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지금 공포의 바이러스인가 뭔가 파멸의 바이러스인가 뭔가 아무튼 간에 그 바이러스가 지금 떠돌고 있는 지금 한 명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그 구세주는 바로 한 익명의 가족과 연구원인데요. 그 익명의 연구원은 정부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무료로 배포하여 전 세계에 퍼진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민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등 아주 기적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인여시청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백신을 배포하고 있으니까 바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5분 뉴스의 아나운서 예, 수건입니다. 그럼 저도 백신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백신 필요해. I don't know.